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시작을요. 문재인 후보에 대하여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다 싶은 게,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원래는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면서 그 토론을 계속 반대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이재명 후보하고 안희정 후보하고 다 같이 토론이 결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는 그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좀 예고편이라고 하나요? 우리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검증을 해왔었잖아요. 반갑습니다. 김태희님. 네, 김기원님도 반갑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문재인 후보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증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거든요. 우선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하면은요, 이재명 일보라고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거꾸로 보이네요. 이걸 어떡하죠? 예,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제가 읽어드리면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의 4년 전 신문을 보여드립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2012년 11월 30일 날 했는 건데요. 잠깐만요. 제가 문을 열어놔두고 방송을 하고 있었네요. 아이고. 예. 이곳으로 방송 장소를 정한 이유는요. 그 식탁이니까요. 우리 집 식탁이니까 옆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오셔도 의자 옆에 몇 명 있으면은 토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집이 왜 이 꼬라지니, 청소 좀 해라 이런 사람은 안 부르겠습니다. 와서 조용히 청소해 주실 분은 오셔 부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일보에서 그 2012년 11월 30일 날 문재인 후보가 한 말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한승 기자가 적어낸 기사인데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가 TV토론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TV토론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토론의 시청률은 20%였고 박 후보의 나홀로 홍보 국민 면접도 16%를 기록했다. 추운 날씨에 유세장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하여 TV토론을 통해 국민들이 편안히 후보의 정견을 들을 기회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박 후보는 준비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면 박 후보가 토론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되물었다. 이게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예. 이렇게 토론에 준비가 되었다면 토론에 응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는, 이제 뭐 그 다른 것은 다 하는데 토론만은 요리조리 빼다가 결국은 그 토론을 탄핵 전에 라디오 토론 딱 한 번만 하기로 하자 했다가, 뭐 여론이 덜 끓으니까 그러면 탄핵 전에 그 토론을 두 번을 하기로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TV 토론이라면 가장 좋은 방법은 광화문에 이미 세트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안희정 후보랑 문재인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그래서 광중들 쫙 있는 데서 같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토론하는데
뭐 생중계 안할강큰 그런 방송사가 없을 거니까요. 그럼 MBC, 뭐 KBS, SBS 종편 쫙다 와서 한꺼번에 쫙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면 되고요. 그러면은 뭐 여러모로 괜찮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토론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토론을 하는 부분이 좀 밖이라서 어수선하다 이러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들 간 토론도 있지만은 또 일반 그 시민들이 또 질문도 좀 난처한 질문 같은 것도 막 던지고 하니까요. 2차의 투표라 토론이라면 한 번은 후보들끼리 토론을 하고 한 번은 시민검증단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가서 토론을 참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가 뭔고 하면은 혹시 이런 기사 본 적이 있으세요? 제가 여기 조금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평창 아라리오 좋아요 누른 수십만 외국인들 진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게 무슨 기사인고 하면은요, 평창 아라리오라는 그런 그 컨텐츠가 있었는데, 최순실이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떼줬는 거죠. 이익으로. 그래서 떼줬는데 굉장히 조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러면서 이돈 가지고 이거밖에 못하냐? 하면서 하니까 이제, 문화체육부에서 한국인들 보기에는 그래도 외국인들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다. 이 동영상이 외국에서 25만 회의 좋아요가 이제 눌러졌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네티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좋아요를 누른 곳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전부 다 동남아에서 다 눌러졌다는 거예요. 25만 회가. 그런데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아무도 동영상을 안 봤어. 안 보고 막 눌렀는 거예요. 동영상을 플레이 한번 1초라도 플레이 해본 사람은 6만 명밖에 안 되는데, 동남아에서 좋아요만 25만 회가 가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인건비가 좀 비싸니까 인건비 싼 동남아에다가 오더를 줬는 거죠. 좋아요 눌러라. 뭐 좋아요 수 조작하고 이런 것은 또 국정원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 정도 조작하는 것은 우리 또 김기춘 어르신께서 또 조작의 대가시니까 그런 조작을 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안 돼요. 지금 현재 안 되는데, 구글 트렌드라는 곳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을 검색을 해보면은요, 이런 그래프가, 이런 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네. 아프리카라든지, 뭐, 중국 쪽은 전부 다 커트가 되어서 안 나오고요. 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파란색인데, 딱 동남아 요쪽 부분만? 예, 요쪽 부분만 어떻게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예, 여기서 빨간색은 문재인 후보가 우세하게 나왔는 지역이고, 파란색은 전부 이재명 후보가 우세하게 빅데이터에서 나타난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동남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인가? 사람들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동남아 사람들이 왜 문재인을 굉장히 선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표를 조금 더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곳을 하면은요, 또 위치가 딱 나와요. 이게 보이죠? 어디예요? 정확하게 이쪽 부분에 정확하게 쿠알라룸푸르 한 도시. 거기서 조금 더 지어 들어가면은 한 도시에서 한 지역, 한 사무실에서만 계속해서 문재인이의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로 하는 건지 한 번만 팍 조용하다가 팍 조용하다가 팍 이렇게 좋아요가 눌러지고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저도 잘 몰라요. 시발단인지 국정원인지 디지털팀인지 어쨌든 아라리오 평창 아라리오 좋아요를 눌렀던 딱 그 지역에서 문재인에 대한 좋아요가 이상한 그래프를 나타내면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떠돌죠, 그죠? 설문조사 같은 거 보면은 이재명은 빼고 나와요. 전부 뭐 1번 문재인, 2번 안희정, 그 다음 3번, 4번 쭉 9명이 되는데 없어, 이재명만.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조작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이전에는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규정이 있었죠. 어느 지역인지, 대구 지역인지, 뭐 광주 지역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바가 다르니까 반드시 집전화로 해야 된다. 집전화로 안 하면은 뭐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사실 그거 다 뻥이었었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화를 딱 하잖아요. 광화문에서 전화를 하면은 광화문의 그 데이터 몇 번 기주구, 광화문 앞에서 세 번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번째 기계를 통해서 통화가 되었다는 게 데이터가 쫙 다 나와요. 핸드폰으로 해도 어느 지역에서 통화를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핸드폰은 안 된다고 집전화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던 선관위 여론조사팀에서 갑자기 룰을 바꾸었어요. 집전화 말고 티머니를 이용했는, 티머니가 지역화폐니까 교통카드 이런 것도 이용하고 하니까 티머니를 이용하여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하라고 갑자기 선관위에서 그렇게 추천을 했는데 티머니에 아무래도 뭔가 여론용 조작이 들어가지 않았나. 여론조사가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생전 안 하던 갑자기 티머니를 표본으로 사용하라고 정했는 것도 이상하고요. 어쨌든 우리는 많은 그 여론조사를 사람들이 참 많이 못 믿는데, 자, 뭐, ODM 방식의 여론조사는 가라. 자, ODM이 뭐예요? 이제, 오더를 받았다는 거죠. 돈 주는 대로 알아서 해주는 여론조사는 가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대선 후보들 간 토론이 있을 건데, 토론이 있으면은 후보들한테 뭐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음대로 못 물었어. 왜냐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질문지를 각 뭐 문재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줘요. 이거 좀 물어줘.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그것을 질문을 하는 척 하면서 물어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막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을 하나도 못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보 간 토론을 딱 하게 되면은 경쟁자니까 제대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이 물어지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했는 것은 이겁니다. 공약 이행률 96%. 이재명 후보죠. 공약 이행률 16%. 모델이 좋습니다. 문재인 후보입니다. 일단 공약 이행률에서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말을 하면은 한 4% 정도는 뭐 주변 상황이 박근혜가 발목을 잡았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황교안이가 발목을 잡았다든지 뭐 그러면 못할 것을 예상을 하고 다 준비를 해요. 그럼 법을 바꾸는다든지 시행령을 바꾸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꼭 될 만한 것을 시행을 해서 공약 이행률이 96%인데
마구 공약을 남발하고 내가 언제 이러면 좀 심각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공약을 하면은 우린 또 다시 이제 리바이벌을 듣게 되는 거죠. 이명박이 했느니까 그 말을 믿었냐? 뭐 이러면서 그죠? 뭐 당선되려면 뭔 말을 못해? 이렇게 그걸 믿었는 우리가 이제 손가락을 잘라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일단 공약 이행률은 두 분이 이렇게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쳐보세요. 본인이 가장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문재인 캠프하고 문재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게 무엇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공약 이행률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거잖아요? 일단 박근혜 기사를 한번, 문재인, 그 다음 공약 이행률, 문재인 상임위 출석률, 문재인 법안 발의,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몇 가지 기사가 인터넷에 뜨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여러분도 그냥 구글에다가 문재인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짜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박근혜 문재인 대표 발의 건수 0대 3. 예. 박근혜가 법안을 하나도 발의를 안 했는데, 자그만치 문재인은 3개나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한 3, 40개 발의해요. 예. 그런데 3개를 했다는 것은 그냥 정교 꼴찌를 다툰다는 거죠. 심각한 라이벌이에요. 그러나 문재인이 박근혜한테는 잽이 안 되죠. 0인데 빵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래서 박근혜보다는 확실하게 낫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박근혜 올해 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모두 0건. 문재인 승 하고 나왔습니다. 2012년 18대 여야 대선 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입법활동 대표 발의 현황이 올해 기준 0건, 3건. 상임위 출석률이 0,9.09%인 걸로 나타냈다. 한 명은 출석률 제로, 한 명은 출석률 9%.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박근혜 후보는 대표 발의 총 0건을 기록했다. 시사오늘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즉 출석률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박근혜보다는 월등하게 나았다. 정교 꼴찌를 다투는 라이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2016년 더 3배 새해 설물 여야 지도부의 의정활동 평가가 있습니다. 짜잔! 어떤 표가 있습니까? 예, 지도부의 활동 평가에서 김무성 법안 통과 한 건, 법안 발의 6건. 이분도 쟁쟁하죠? 이 정도는 되어야 대권 후보가 되나 봅니다. 꼭두각시를 세워 놓아야지 삼성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원유철 법안 발의 16건, 법안 통과 5건. 힘들죠? 요 정도 그래도 일을 하면은 대권 주자는 안 됩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꼭두각시로 쓰기는 좀 그렇죠. 김정훈, 조원진 37건에 9건 안 됩니다. 자, 강력한 라이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법안 통과 빵! 제로예요. 4년 동안 돈 받아갖고 세비를 다 했는 사람이 국회의원의 제1 의무가 법안 발의인데 하나도 통과가 못 됐어. 제로야. 그리고 4건이 있는데 숟가락 얹었어. 이 사람한테 왜 세금을 줘야 되죠? 일을 안 하는데. 법안 발의 빵인데. 그 밑에 이종근이가 71건의 법안을 발의해서 15건을 통과했어요. 일했죠, 좀?
어쨌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목희 47건 중에 13건, 이춘식 50건 중에 8건, 심상정 40건 중에 5건. 심상정 같은 경우에는 통과되기 힘든 법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5건밖에 통과가 안 되는 거긴 한데 40건은 일단 했잖아. 0건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난 의정활동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분이 그러면은 항상 얘기를 하죠. 이가 다 빠졌다.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이가 다 빠졌는 문재인 민정수석의 성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4월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 안희정, 염동현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시켰습니다. 능력 있죠? 노건평, 노 대통령의 형의 거제도 땅 투기 명의신탁 등의 의혹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양길성 제2부서실장 나이트클럽 활동 접대 파문 및 사직. 9월 최도술 총무비서관 SK비자금 수수 사건. 민경찬 노 대통령의 사돈 펀드 투자자 수 축소 통한 법망 피하기 의혹. 이런 일들이 민정수석이 누구예요? 우병우죠. 우병우입니다. 왕수석이 김기춘입니다. 실권의 권력의 최핵심에 있을 때 이 사람의 성적표는 최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서 일단 이분은 공약 이행률은 16%이다. 그리고 성적표는 최하위권이다. 그러나 꼴찌는 못했다. 너무 강력한 박근혜가 상임위 출석 제로, 법안 발의 제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끊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꼴찌를 다투는 그런 강력한 분으로서 재벌이라든지 뭐 삼성, LG, SK 여러 가지 재벌, 그 다음에 외세들이, 아, 저놈은, 아, 대권 후보로 갖다 놔놓으면은, 우리가 꼭두각시로, 남자 박근혜로 써먹는데 참 괜찮겠다. 이런 낙점을 받을 수 있는 성적표를 가졌다는 말이죠. 자, 제 첫 번째 검정에서 우리는 문재인 후보에게 공약 이행률과 법안 발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행 의지 이런 것들을 토론해서 한번 검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안희정 후보님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철저하게 공약 이행률과 법안 발의율, 상임위 출석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하는 사람인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